아이고 또. 네 엄마 다 된 거지? 네, 다 나왔어. 잘 먹을게. 아니 근데 뭔가 하나 좀 허전한 게 뭐 좀 뭐 김이라도 하나 없나? 김이요? 이런 백반에 그래도 좀 김 빠지면 조금 또 그렇지? 꼴적지근하지? 어? 여러분들 맞죠? 그쵸? 김 인정하시지? 그치? 여기까지 딱 김까지 있으면 구색이 딱 맞아버리지. 아 술은 여러분들 어제 시부레 아침 진짜 9시까지 먹었어. 아 그래? 김까지 있으면 딱 10첩이야? 똑똑똑 개새끼 김인호님 10개 살아있네. 아이고 우리 또 개새끼 그냥 주는 대로 찾으십시오. 아우 계란후라이 원래 우리 상남자들은 언제나 손 두 개지. 내가 봤을 때 썰프리카도 이렇게 다시 재개하는 판국에 지코도 라이브 시즌2도 다시 들어가야 돼.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? 어? 그러면은 진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을 것 같은데. 맞지? 인정하시죠? 아이고 또 김을 또 하나만. 네. 하나만 따로 있어주지. 네 엄마 잘 먹을게. 자 어디 한번 먹어봅시다. 또 멸치 이런 거에다가. 맛있나? 이거 맛있다. 밥 원래 여러분들 저희 안 먹으니까 또 냐면 또 항상 냉기니까 어우 고등어 좋죠. 고등어 좋지. 똑똑똑 어부님 10개 살아있네. 아이고 어부 10개. 형님 위례에 계셨으면 호래비 맹키로 컵밥 먹으셨을 텐데 집 나오니 더 대접 받으시네요. 전이만 자러 가겠습니다. 누구? 우리 장롱광이. 와 장롱광이가 요즘 진짜 제대로 충신 모드야. 카피셜 썰프리카는 4명이 패널이다. 몇 명 패널 좋지 이거. 라스맨 키로에. 김 몇 있잖아. 어우 그래도 오랜만에 백반 먹으니까 좋네. 남자 셋에 여자 하나. 깔끔하네요. 아 썰프리카 좋지. 얘들아 좀 까루 방송 가서 팬가입도 좀 하고 우리 남편이들 잘해. 하긴 까루만큼 나 생각하고 그런 또 친구가 없어요. 똑똑똑 커맨더 지선이님 100개 살아있네. 지선이 그래 어서 와. 형님 인사가 늦었습니다. 괜찮아, 괜찮아. 오늘 뭐 불금이고 뭐 하고 하니까 뭐 나가서 뭐 이렇게 또 술도 한잔 하고 뭐 그러고 오는 거지. 썰프리카로 진짜 역캠들 즙 몇 번 짜게 했지. 공패지게 아직 안 끓었어. 한번 쫙 끓고 그러고 먹을게요. 우리 원조 가난이님 두 개 감사드리고요. 썰프리카를 기반으로 지더라까지 스무스하게 가시죠. 맞죠. 톡톡톡 97 최고다용님 50개 살아있네. 50개 감사합니다. 팬가입 또 웰컴 투더 또 시코랜드 어서 들어오시고요. 최고다 윽박 팬닉인가 보네요. 윽박이랑도 조만간 여주에서 한번 같이 뭐 하나 같이 만들기로 했는데 조만간 우리 또 진짜 뭐 노가다 진짜 여러분들 대목수 출신이라 대목수 출신이라 똑똑똑 끝은이대아리님 10개 살아있네.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나도 이 개방송 낮에 할 때 조금 뭐 대만드니니 뭐 만드니 하는데 조금 엉성하더라고. 엉성해. 그래서 진짜 자연에서 만들고 하는 거는 이런 거다 하면서 조금
대목수로서 이제 좀 지도 편달 좀 해주려고. 어? 진정한 자연인은 나지, 얘들아. 맞잖아. 어? 망치질이면 망치질, 시부래. 갈고리질이면 갈고리. 응? 아시바면 아시바. 철근이면 철근. 어? 뭐 다른 거 없어, 진짜. 어? 김치가 빠졌네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럼 하긴 뭐가 좀 허전하다 했는데. 그러네. 그치. 김치 좀 하나 있어주면 좋지. 김치 잘 익었다. 김치 아주 잘 익었어. 우리 하훗한님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. 밥이 진짜 반찬이 다 맛있네. 정말. 똑똑똑 끝은이대아리님 10개 살아있네. 끝은이대아리님 또 10개 감사합니다. 근데 어제 슈기도 뭐 막 옆에서 먹는 거 보니까 확실히 먹방 BJ는 먹방 BJ더라. 그지? 지게? 우리 또 들었다 놨다님도 또 평가 감사드리고요. 잘 먹더라. 아, 그럼 보성이도 오늘 그거 10개 살아있네. 뭐 그거 먹방 했냐? 응? 아시바님, 아시바 어서와라. 그래? 왜? 약속 안 지켰네? 에그 하다가 폭동 났어. 아니 왜 김일호 닮아가나 왜 그래? 왜 약속 안 지켰어? 응? 배구 갔다가 똥 났어? 커맨더 위너 짱에 감사드리고요. 보성이 토해서 아무것도 안 먹는답니다. 하긴 어제 걔 술 진짜 많이 먹었어. 그래서 전날 그렇게 과음하고 다음날 막 이렇게 좀 폭식하고 하기가 힘들지. 자꾸 이제 어그로 끌고 이제 뭐라고 하는 애들 그냥 강퇴시켜. 야, 4885 넘칠 또 평가에 감사드리고요. 또 고사리도 먹어야지. 어지럽게 언급하고 뭐하고 하는 애들은 좀 천해 주시기 바래요. 근데 뭐 언제 끄냐? 근데 진짜 반찬 건강식이다. 아주 건강식이야. 지아미도 점점 이제 밥 차리고 이제 뭐 하는 게 이제 또 당뇨 이제 이런 것까지 맞춰서 짜지도 않고 좋네. 이게 딱 여러분들 이게 당뇨 이제 식단이거든 거의. 우리 짱구 할버지님. 이제 그 시부레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밥도 잘 챙겨 먹고. 이러다가 월요일날 저 미래 스튜디오로 가버리면은 참 니아미가 너무 그리울 것 같긴 해. 그제? 신부래 섭이 그 새끼가 뭐 센스있게 뭐 밥을 차리겠냐 뭐하냐 그래도 그 새끼도 방송해야지 같은 미제 인자. 응?
똑똑똑 혜성이요님 네? 10개 살아있네. 아, 섭이 여친이 와서 해준다고? 걱정 다툼 와중에도 항상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그런 소리 하지 말고. 근데 여러분들 저 진짜 이거 아 원래 언급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입이 너무 간질간질하고 지금 조금 후달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어? 이제 한 말씀만 드려도 됩니까? 좀 너무 걱정돼서 그래 얘들아 응? 어, 한 말씀만 드려도 돼요? 아, 대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. 솔직히 이게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요즘 내가 이제 좀 두려운데 그 두려운 게 이제 뭐냐 아 진짜 이거 딱 한 번만 언급하고 이제 언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뭐 무슨 이렇게 게시판 이제 뭐 이렇게 글 쓰고 뭐 하고 좀 이제 그런 이제 뭐 좀 폭로한다 뭐 한다 이제 해서 좀 약간 이제 게시판 이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.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 뒤로 이제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까였잖아. 가루가 되도록. 응? 어 그때 뭐 섭이 뭐 이제 희하다 뭐 어 좀 이제 이렇게 돼서 가루가 되도록 까이긴 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되게 이제 좀 그랬나봐. 왜 이제 아 내 편은 없고 뭐하고 이제 하다가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요번에 진짜 한국 최고의 이제 진짜로 이제 회원을 이제 예? 어, 아, 두둔이 아니고, 여러분들, 두둔 절대 아니고. 최고의, 이제, 그, 또 해서, 이제, 큰, 이제, 맘카페를 이제 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. 어, 맘카페. 근데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되게 두려운 게, 그 전국적으로 그 맘카페 회원이 집박이 애청자들보다 더 많습니다. 예? 예. 그렇게 해갖고, 이제 뭐, 위례, 뭐, 이렇게 해서 다 신도시별로, 어, 딱 이제 이렇게 입고 있는데, 아니, 솔직히 그러면서 내가 얼핏 생각을 해봤어. 아무리 납견이들도 이제 뭐 좀 세고 이제 이렇다 하긴 하겠지만, 그 맘카페 그쪽 분들이랑은 싸움이 안 되지 않을까, 막말로. 얘들아, 어? 어우 그냥 갑자기 듣는 순간 그냥 등골이 쎄하더라고. 등골이 어 맞잖아 얘들아 싸움이 안 되잖아. 아이 뭐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잖아. 어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. 네? 똑똑똑 97 최고다영훈님 100개 살아있네. 네, 100개 감사합니다. 에이,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, 어, 좀 매너 채팅은 이제 하시고, 어, 그게 이제 좀 약간 그렇다 이거지. 어, 어 뭐라고? 뭐라, 뭐래, 희하다. 아, 씨. 안 돼. 그러면은 이제 역대급으로 다 이게, 아이, 그렇게까지 일이 가면 안 돼. 형님 아무리 이를 거 없는 저 간설이도 망충은 모식입니다. 그냥 냅다 도망치십시오. 그런 말이라도 조심해야 돼. 맘충이라니. 형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. 썰프리카의 거시기도 낀데 나 있고 팝이 꼭 달어라. 아하. 똑똑똑 97 최고다영훈님 100개 살아있네. 걱정하지 마 희하다야. 안 나갔으면 안 나갔지. 그래도 내가 씨부래 어? 어 부모는 내가 저버려도 부모님은 저버릴 수 있어도 희하다 너를 저버릴 순 없지. 그런 건 걱정하지 마. 어? 아우 찌개 어우 시원하네. 고추장 동태찌개다. 와 색다르네 맛이.
그건 맞지.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. 아, 그래? 저희 할머니가 끓여서 갖고 오셨어? 어쩐지 이게 보통 요 식당이나 뭐 이제 보통 이제 요런 이제 그 손맛이 아닌데. 뚝뚝뚝 희하다 형님 100개 살아있네. 오, 맛있네. 아니야, 기회잖아. 나 신경 쓰지 마. 에이, 아니야. 기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, 우리 힘들었던 시기, 우리 같이 겪었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좋은 길로 나가고 그런 게 좋은 거지. 여러분들까지 내가 저버리면서까지 진짜 이제 그럴 바에는, 그건 안 되는 거죠. 예? 안 그렇습니까?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다. 원래 이제 고시 준비하고 이제 뭐하고 하면서 뒤에서 이제 여자친구가 막 힘들게 회사 다니고 이제 이러면서 막 뭐 한 몇 년 동안 막 뒷바라지 해주고 이제 좀 이러다가 이제 영화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딱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고 해서 검사 임용되고 한 다음에 싹 이제 좀 돈 많고 이제 이쁜 이제 집안 좋고 이제 그런 여자한테 이제 이렇게 쓱 이제 뭐 대갖고 이제 탕치기하고 그런 드라마나 영화 많잖아. 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. 저는 저는 당연히 저 힘들 때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제 있어주고 이렇게 해준 사람 끝까지 보고 갔지요. 거차지 잘하네. 그게 박과 무임. 예, 맞죠. 아시잖아요. 예. 에이, 현실에서도 그런 일 많아. 새끼들 아직 모르네. 현실도 그런, 오히려 현실에서가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해. 진짜로. 아무튼, 이제 아까 이제 딱 그 얘기 듣고, 이제 딱 그렇게 하니까, 그래, 참, 어떻게 보면 세상은 넓고, 이제 이렇다고 그래도, 진짜 이 때까지 한 8년 동안 한평생 집박이들 믿고 살고 이제 하긴 했지만, 아, 그런 존재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나약해지겠구나,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. 이제 아무튼,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, 이제 여러분들, 앞으로 이제 말이나, 뭐나,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아셨죠? 찌개 진짜 시원하다. 이거 완전 이거 술안주네. 우리가 카페 만들고 해봐야 뭔 힘이 있냐 임마. 야, 인방겔이나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상대가 안 돼. 정말. 야, 이런 신도시 이제 이런 데서도 진짜 이제 아무리 크게 음식점 내고 뭐 하고 이제 이래도 그 맘 카페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약간 소홀히 하고 좀 약간 이러고 하면 가게 그냥 바로 말아먹어. 얼마나 무서운데. 진짜로. 근데 너 진짜 지물럭지물럭 너 같은 애들 진짜 말 진짜 여기서 잘못 이거 하다가 너 큰일 난다. 어제 그분이시구나. 잠깐만요. 자차 912 이거 말고 얼음쪽님.
식구님 어제 너무 반가웠어요. 명함 드렸으니 동생분들이랑 꼭 한번 놀러 오세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얼음종님. 어제, 예, 어제 뵀었죠. 그런데 아니고 저기 이제 강남에 여러분들 또 우리처럼 똑똑똑 희성유님 열기 살아있네. 체면이 있고 이제 또 그런 분 그런 사람들 보면은 또 나름 이제 격식 있게 놀고 이제 그러려고 뭐 저 또 청담동이나 이제 이런데 라운지 형님은 결혼이랑 네? 안 어울리십니다. 라운지 이제 좀 그런데도 이제 좀 간혹가다 가고 예전에는 많이 그랬거든. 요즘 좀 방송하고 이제 하느냐고 해서 내가 좀 많이 못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어제 그 여 사장님 이제 만나갖고 뭐 술 한잔 먹는데 좀 놀러 와라 예 해서 다음에 한번 놀러 가야죠 뭐. 근데 진짜 그 찌개가 너무 맛있네. 라운지라고 얘들아 이 새끼들아 이거 뭐 잘 모르네 애들. 그림자 부대부 지랄이고 얘들아 마음 먹고 얘들아 좀 착하게 살자 코코랜드라고 예, 감사합니다. 얼음쪽 누님 예, 알겠습니다. 코코랜드 동태찌개가 감기 기운에 좋으시다고 할머니가 아유 근데 할머니께서 뭐 또 나오고 계시고 나 와있고 이제 이런 걸 또 아셨어? 응? 뭔가 저기 집박이와 아이 새끼들 매너 채팅들 하고 진짜 좋다. 와우 해장 그냥 싹 되네. 야, 좀 매니저들 좀 방관리들 좀 해.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 좀, 빨리빨리 쳐내고. 그거 이제 진짜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돼. 응? 아, 본인이? 에이, 내 냥이 좀 뭐 약간 오바했구만. 똑똑똑 광우의 송아지님 열기 살아있네. 레고 남신 레고 남신이 오랜만이다. 우리 광우의 송아지 참. 저기 누나 맘카페 하는데 여야 되는 부분입니까 형님? 똑똑똑 레고 남신님 열기 살아있네. 야 자꾸 이제 언급하지 마. 똑똑똑 지코충신님 11개 살아있네. 우리 또 지코충신은 또 11개 감사드리고요. 그래요. 맛있어서. 그래? 레고남신 이 새끼야 2주 전에 쐈으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오랜만이라 그러지. 응? 오늘 또 말을 갖다가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쉬부려 또 흥분해서 그렇게 얘기해.
기준을 준다 오랜만에 이제 어? 그러니까 괜히 그 좀 뭐 서운하고만 똑똑똑 자연이조아님 182개 살아있네. 어, 우리 또 자연이조아 어서와라. 어, 로그. 어, 자연이조아 진짜 오랜만이네. 어, 야, 자연이조아 잘 지냈지? 이 새끼 이거 요즘 어? 어,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? 어? 아이고 우리 얼음쪽 누님 또 이렇게 또 200개씩이나 아이고 누님 똑똑똑 얼음쪽님 200개 살아있네. 어제 보니까 되게 그 이노 어, 방송 많이 보고 그 팬이시라고. 아이 마담 아니야 얘들아 사장님이야. 어? 아유 아무튼 얼음쪽 누님 예 잘 적은데 누님 아닌데요 키우. 에이 어제 저보다 두 살 많다 그러셨잖아요. 그래 자유조 어제 연보랑 술 마실 때도 500개 싸줬어? 어제 저보다 두 살 많다 그런 것 같은데? 아닌가? 그래요? 아니 제가 80인데 아니 지순이는 아니시고 노순이 노순이 인호 방송 되게 많이 보신다 그러더라고. 아, 그렇다, 그렇다. 풍소맨 누님이죠. 어, 나는 김태희랑 동갑이지. 아, 우리 앙짱님, 어, 또 팬가입도 감사드리고요. 어? 어, 김태희랑 동갑이야, 진짜. 그게 왜? 그리고, 그, 누구였지? 내 머릿속에 지우개? 어? 그분? 여자분? 어, 손예진. 어, 손예진이랑 동갑이고. 요즘 왜 이렇게 얼큰한 거 먹으면 어우 그래도 땀이 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진짜 맛있다. 밑반찬? 밑반찬 다 한 번씩은 다 먹었잖아. 응? 그래 몸에 기가 빠져서 식은땀이 나는 거야? 어우 딱 김까지 마무리로 아 좋네요. 아 잘 먹었다. 야 우리 숄더 형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새끼 누가 강퇴시켰어? 오, 숄더 형님 오랜만에 오셨네. 웬 또 강퇴 취소가 왜 돼? 니야마. 네? 맛있게 잘 먹었네? 네, 줄게요.